첫 번째 판은 어떻게 운명의 판이 이제 세 가지가 깔리는데 첫 번째 판은 이제 부모의 운명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살아내야 돼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 내 운명판을 누가 깔아요? 이때부터는 남 탓할 거 없어 지가 까는 거예요 내 꿈은 뭐지? 대학은 어디 갈까? 공부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자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여자를 만날까?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등등 정말 중요한 결정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100살을 산다 그랬을 때 가장 어린 20대와 30대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인프라를 다 까는 거 아세요? 왜? 아,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결혼하고, 그죠? 그래, 맞네. 직업 다 찾네. 20, 30대 때 운명의 판 위에 내 판을 누구가 까는 걸까요? 내가. 누구 성품대로 까는 걸까요? 내 내가. 성품대로. 이게 성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거가 서울 가지 마, 청주에서 엄마 옆에서 뜨신 밥 먹으면서 청주에서 버스 타고 응대 나와서 학교 선생이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엄마의 말을 발로 뻥차고 엄마 나는 서울로 갈 거야 나는 청주에 절대로 못 있어 나는 학교 선생은 못해. 자 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 성품이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의 판을 바꾸기 시작해요. 적극적으로 바꿉니다. 굳이 봐요. 음악으로 잘 먹고 사는 걸 내가 굳이 문을 닫고 방향을 어떻게 했을까? 완전히 틀어버렸잖아. 이거 다내 인생판 누가 짠다? 내가 내가 잘 짜는 겁니다. 여기 중에서 이렇게 맞벌이하고 일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 원래 이렇게 일안 하려고 그냥 전업주부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막또 자기가 자기 거를 막 이렇게 이거 다 뭔지 아세요? 다 성품이에요. 이거 다 성품이에요. 이거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어쩔 수 없어.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두 번째 레이어가 가장 복잡하게 내가 다 낍니다. 그래서 부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만들었어. 자, 여러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점점 무거워지죠. 20대 때 되게 가벼웠었죠. 네. 그냥 엄마 이렇게 올라타갖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만든 게 엄청 복잡해져서 지가 다 꽈놓은 게 이제 지가 다 꽈놔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판 하나가 딱 깔립니다. 막 주식했는데 망해. 집 샀는데 대출 7%로 올라갔어. 아이고. 그런 거 있죠? 있죠. 시댁 엄청 부자라 그래갖고, 뭐, 룰루랄라 결혼했더니, 시아버님이 5년 만에 사업 망했어. 그래갖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산대. 소리 제일 컸어요. 소리가 제일 컸어요, 지금. 오, 리얼 사운드였어, 지금. 여기 소리 제일 컸어요. 너무 싫은가 봐. 누구예요? 누가? 갑자기 끔찍해. 갑자기 막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죠? 뭐 너무 놀래갖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은 열심히 모으는데 잘안 모아져. 애들은 또 자꾸 생겨.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판이 되게 복잡해져요. 막 시댁 들어와, 막. 친정 들어와. 근데 막 시댁도 막. 아버지 아파. 엄마 어떻게, 뭐, 동생 어째, 막. 막 여러분네 집은 안 그러세요? 다 똑같아요. 거기다가 막또 그냥 살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그냥 살면 좋아. 그냥 어떻게든 살면 돼. 근데 40이 되면 왜이 남자는 매달 200만 원을 모자르게 들고 오지? 내가 벌어볼까? 한 번도 안 해봤던 사업을 한다. 일을 한다. 막 나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대는 뭐 푸는 중이에요? 40대는 가장 빡센 수능을 인생 수능 보는 중이야. 국영수야.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여러분 다 그거 그거 그만 그만 제발 다 이거 풀려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돈도 모아놓으면 그렇게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왔어? 친정, 시댁, 뭐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 갑자기 판이 너무 커진 거야. 자기도 뭐좀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커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들어지죠. 저도 40대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보면 꼭 남결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결혼이 여자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이 결혼이 그 남자 결혼인지 아세요? 그 남자 결혼에 내가 끼어든 줄 안다고요.
그럼 이 남자랑 내가 왜 결혼했을까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 결혼에 내가 끼어든 게 아니라고. 자, 이건 뭐예요? 내 결혼이죠. 내 결혼 안에 그가 들어온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결혼.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 결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시스템이라고.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100살 사는데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라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택한 거잖아요. 그럼 내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잘못했다고 누굴 야단쳐요? 전 그때 그 생각했고, 이거는 내 결혼이야. 난 이 결혼을 안 해서 내가 100살쯤 됐을 때 사는 내내 50대, 60대, 70대 김미경이 제일 살기 좋고 김미경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결혼으로 내가 반드시 만든다. 그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벌 거야. 40대 때가 그 기로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흔이 참 나이가 주는 그 느낌이 다르죠? 어때요? 자꾸만 나는 내가 꽉 찬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 돈 다 벌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커리어 성공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저도 그랬었어요. 표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심리학 연구들도 인간이 40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아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세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